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얼굴학자 조용진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인이 형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게 됐나. 갖게 된 거죠. 우리가 가지려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네.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바꿀 수 없다면 이걸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찌 보면은 삶의 뭐 목표와 지향점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지혜가 있는 분이라면 그런 지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강연이 마지막 강연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임팩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는 한국인의 정신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제도 한국인의 나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이번 강연. 우리가 몸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의지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면 뇌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몸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전까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능히 바꿀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진 박사님의 네 번째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은 형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형질적으로 다양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다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개성을 발견해야죠. 자기 유전자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시대에 맞더라도 게으름은 못하는 거고 시대에 안 맞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뇌가 좋아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맞는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하고 있으면 사회 변화는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멀리 생각하는 이런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늘 연구하고 있는 형질로 보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본질을 먼저 알아보자. 그런 연구 중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은 형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형질적으로 다양하다는 말은 누구나 다 다르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다르다. 그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그대로 살리면 되고 나쁜 점은 고쳐야 되는데 또 방지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나쁜 점은 뭐냐면 어떤 특정 수가 인구수가 모자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우주 개발을 하려면 적어도 우주과학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 있고 전문가가 몇 퍼센트 있고 국회의원이 몇 명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우주과학자 한 명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지지도 해줘야 되고 예산도 따줘야 되고 다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산 따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지하는 사람이 다 합쳐서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저는 그걸 형질 충족수라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 한국인은 투시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배우지 않고 유럽인처럼
그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근데 3%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투시 원근법 그림이 한 점도 나온 적이 없다. 3%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형질이를 받쳐주는 그런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모자란다.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천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500만 명밖에 없다. 그러면 1인 2역을 하면은 그럼 천만 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아 내가 여기에 보태줘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세를 하면은 그 형질 충족소를 보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근데 자기는 되지도 않는 사람이 거기 가서 또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될 만한 사람인가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약점이 보완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으로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 이제 합리론이죠. 이 세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인구는 많지만 가치관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은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이 30%씩 균등하게 있어요. 있긴 다 있는데 자 그래서 현실론자가 합리론자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상론자가 뭐 그런다고 되나? 그래가지고 시큰둥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세하지 않아요. 명분론자가 볼 때는 또 사람이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사냐? 그 명분을 가지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방관하거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가지고는 일어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반대자가 많기 때문에. 방관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상론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세상에는 명분론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합리론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갈라서 아 이거는 우리 민족이 우리 단체가 합리론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러면 합리론을 들어주는 거죠. 이건 명분론으로 가야 돼. 그 명분론을 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지혜 있는 처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한국인의 나갈 길 굉장히 큰 주제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우리나라의 과거 급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미술가인 제가 미술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빌어서 이런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인은 계속 변화합니다. 5만 년 전에 왔던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 유전자가 지금도. 근데 다른 데서 북쪽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또 변화해요. 섞여서도 변화하고 스스로도 변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살아도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기 때문에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원래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변화하고 한국인도 계속 변화합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이죠. 저분들은 백제시대의 사신이에요. 근데 중국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화가 그때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백제에서 사신이 왔다는데 어떻게 생겼더냐 황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 오면 다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번객 입조도라는 그 이제 저게 원본이 아니고 뺏긴 그림이기 때문에 진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연구할 때는 어쨌든 본래 그림은 사신을 보고 그린 거다. 이렇게 저는 믿고 이걸 학술적인 가치에 있다고 봅니다. 저 번객 입조도 사람은 한성백제 시절의 사신이에요. 왕회도라의 저 사신은 공주 시절에 공주로 갔을 때의 사신이에요. 양식공도는 부여 사비백제 시대의 사신이에요. 얼굴이 셋이 다르죠? 네. 그러면 본래 한 명씩밖에 안 갔는데 무슨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몇백 년 지나는 동안 새로운 얼굴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번객 입조도는 북쪽에서 온 사람 특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왔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북쪽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성백제의 주역이었던 거예요. 왕회도의 사신은 공주에 살던 원주민 토착계하고 결혼해서 생긴 중간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얼굴이 경상도에는 없어요. 예. 역시 전라도에도 없어요. 울릉도에도 없어요. 왜? 백제에서 공주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얼굴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양직공도는 그런 이제 중간형이 결혼해서 중간형끼리 결혼 오래 하면 나오는 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제인도 얼굴이 변화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중부인도 얼굴이 변화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얼굴이 변화할 때 뇌도 뇌의 모듈이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변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몸도 뇌도 계속 변화한다. 예, 그거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것은 2만 년 전에 평양 사람이에요. 만달리 사람인데, 예, 저분은 이제 뼈는 이제 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뼈예요. 그래서 저분의 뼈 속에서 제가 뇌를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복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다르죠? 앞뒤 층수가 막 튀어나오고, 북미 인디안 같기도 하고, 뇌 모양은 같은 시대의 유럽인하고 비슷해요, 뇌 모양. 예,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2만 년 전에 우리 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여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시대가 경과해서, 예, 그니까, 뒤통수가 점점 답작해지고, 정수리가 올라가고, 예, 이렇게 변화하죠? 예, 그래가지고 현대 한국인은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인종이 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이 우리 한반도에서 자, 우리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한 방향으로 변화를 한 거예요. 앞으로도 물론 변화하죠.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은 현재 뒤통수가 세계에서 거의 1등으로 납작하고, 귓구멍에서부터 이 높이까지가 세계에서 거의 1등으로 높아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 온 거예요. 그럼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유전자 결합에 의해서 저절로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저런 변화를 거쳐왔다는 거, 그것이 우리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한국인은 형질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니까 5만 년 전에 와서 살던 사람들 형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수가 적지만. 또 앞으로 100년 후에 나올 사람도 사실은 지금 있습니다. 예. 100년 후에는 그런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뭐가 좋다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한국인 자신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차가 크죠. 예. 다른 중국이나 일본은 1등에서 꼴찌까지 이만큼이라면 우리는 이만큼 넓은 거예요. 인구가 적은데도. 중국인보다 더 넓어요. 일본인보다, 인구가 3배인 일본인보다 더 넓어요. 그만큼 우리는 개인차가 큰 거죠. 개인 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만큼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간의 다름을 존중해야죠. 그리고 이 사람을 이 사람 만들면 안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최대한 능력이 발휘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를 정확하게 알면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예, 나쁜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형질 충족수가 미달하는 점이 있어요. 예. 그 대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소할 수 있어요. 예, 미국 사람이 이런 걸 잘한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미국 사람 잘하는 걸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질을 가진 사람이. 얼른 가서 하면 돼. 아프리카 사람이 이걸 잘한다. 한국인 중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얼른 가서 하면 돼. 근데 수가 모자란 거예요. 수가. 예.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할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예. 두 사람, 세 사람 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되거나 중국 사람, 일본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결혼했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 변화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자신의 개성을 발견해야죠. 아, 저 친구 하는 거 부러워서 그거 쫓아가고, 저 친구 저 그거 쫓아가고, 그러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유전자는 어디 갔어, 그러면? 네, 자기 유전자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개성을 발견하고. 그럼 부모님은 뭘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의 할머니가 뭘 해야 돼요? 손자, 며느리의 개성을 찾아주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시대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시대에 맞더라도 게으름은 못 하는 거고, 시대에 안 맞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멀 원자 알식자,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우리 한국인은 본래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본래 동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사람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남방계는 왼쪽 뇌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밀림, 열대 우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열대 우림은 시야가 좁아요. 멀리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것을 처리하는 뇌가 발달해 있어요. 우리도 그냥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인에 비해서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멀리 생각하는 이런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아, 나 충분히 그런데 그래도 예, 그렇지 않은 사람, 미국 사람보다는 덜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시대니까 예, 그런 원식을 가진 서양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모자라요. 그게. 우리 민족이. 예, 그러니까 그걸 기르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은 한국어에 관계대명사가 없죠. 사실은. 예. 그리고 말의 품사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을 하기가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외교관이 가서 외교를 한다든가 그럼 막 한 사람이 막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외교관이 됩니까? 엄마도 말 잘하고 아빠도 말 잘하고 할아버지도 말 잘하고 다 그런 사람들을 속에서 잘해야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하도록 노력할 때 우리 민족의 역량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홀몸이 아니에요. 예,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논리적으로 하는 거 아나운서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해야 된다. 왜? 인구수가 적고 형질 충족수가 모자라니까 나도 거기 가세해서 힘을 보태야 된다. 그 다음에 좋아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아, 이 시대, 이거 앞으로 내 30년 남은 이 시대에 이거 빛을 볼 수 없어? 그래가지고 딴 거 한다고 됩니까? 예. 근데, 운기, 다행히 장수 시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 뇌가 좋아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에 맞는 거예요. 열심히 끝까지 하고 있으면 사회 변화는 빠르기 때문에, 예. 언젠가 때가 오는 거예요. 예. 때가 와요. 일생에 한 번 때 만나면 되잖아요. 뭐, 여러 번 만나려고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 또 시험 제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감을 잡으면 알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자기는 안 줄 알아, 그걸 가지고. 그런 게 있다고 감 잡은 거지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 누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들었어. 이해했으면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해. 그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 거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안 게 아니에요. 시험 점수 100점 맞았어. 아, 난 100점 맞았으니까 그거 알았다고 생각해. 시험 점수를 100점 맞은 거지 안 게 아니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예. 그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 자, 저 왼쪽에 저 접시는 예, 오른쪽 뇌 두정엽 이 위쪽이 중풍이 난 할아버지.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밥을 반쪽만 먹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밥만 먹었죠? 네. 밥. 왼쪽은 안 먹. 그럼 왼쪽에 밥이 없다고 안 보이느냐? 보여요. 네. 눈에 보인다고. 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안 먹어. 안 먹으면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지. 왜? 오른쪽 뇌가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 반쪽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안 게 아니죠. 밥 줬는데 안 먹은 거니까 그건 안 먹은 거죠. 예. 네. 봤다고 밥 있는 줄 알았다고 먹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감 잡으면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예. 그게 진짜 자기가 아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단체에서도 이제 노력을 해야죠. 사회단체에서는 형질 다양성이 높으니까 우리 한국인은 인재 등용 방식을 다원화해야 됩니다. 자,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뽑는데 경제학과 출신만 뽑아.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경제학만 소질 있는 사람만 있나요? 여러 사람이 있고 그 회사가 운영을 하려면 경제학만 필요한가요? 여러 가지 다 필요하잖아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한 가지 기준으로만 뽑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오랫동안. 예.
제가 볼 과장해서 말하면 1000년간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 잘 보는 사람만 뽑았잖아요. 예. 그러면 시험 잘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시험 봅니까? 응? 대통령이 됐어. 장관이 됐어. 무슨 정책에 대해서 말해.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응?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능력으로 왜 뽑냐고요. 예. 중요한 인재 선발 방식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죠. 자, 배추 썰기 대회가 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 청동을 가지고도 썰어도 되고 그 옆에 걸로 썰어도 되고 다 뭘로도 썰 수 있죠. 80점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도닦으면 80점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에서 1등으로 배추를 잘 썰겠다 그러면은 딱 적합한 도구까지 있어야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재를 쓸 때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예? 그걸 고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쿼터제 인재 등용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쿼터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조사를 했어요. 38명. 세계 1등이잖아요. 세계 1등짜리를 조사. 왜? 1등짜리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를 거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달라요, 다르기는. 예. 몸매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같은 스케이트 선수라도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와 쇼트트랙은 몸매가 완전히 달라요. 특히 발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예외는 없느냐? 거의 예외 없어요. 예. 그 기준에 들어가야 거기서 두서의 성적을 낼 수 있고 거기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금메달. 그럼 그 1등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지금 딴짓 하고 싶은데 그걸 열심히 시키는 대로 억누르고 자기를 이기고 예, 그분의 말씀, 그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라서 성실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결론을 재능이 있어야죠. 유전자가 받쳐줘야죠. 그런데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사 사장님이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을 뽑아서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와서. 여기에서 월급 받아서 자기 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온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니까 창의적인 업무 처리가 저절로 되죠. 경제학과, 경영학과 출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해낼 거 아니에요. 네. 응? 그동안 배우고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 창의적인 예,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인의 형질 다양성에 의해서 가치 다양성이 왔어요. 결국은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 예, 이슈 왔어요. 제가 이제 한국인은 30%씩이다. 이상론은 소유 개념이 미처 발달하기 전에 그때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좀 다 같이 잘 살지. 왜 저렇게 독점하고 그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그 불만이 갖고 있으니까 이상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보다 중국보다 우리가 많아요. 30%나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적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명분론자가 있어요. 15,000년 동안 시베리아의 빙하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예. 화난다고 나가서 예.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네. 뭔가 명분을 찾아서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근거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현재 우리 한국인에게 30%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실론자들은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우랄 알타이로부터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사 집단이기 때문에 현실론자예요. 네. 이 세 형이 그 중에 한 형이 결정적으로 많으면 예, 나라가 한쪽으로 쫙 쉽게 갈 텐데 일본처럼. 일본은 합리론자가 70%. 명분론자가 있어. 그런데 20%밖에 안 돼.
이상론자도 있어. 근데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같이 이런 걸 연구하는 일본인 심리학자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인 심리학자가 아이고 우리는 이상론자가 1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또 너무 이상론자가 많고 명분론자가 많아서 막 청나라한테 대들고 막 명나라가 또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서 명분론 때문에 나라가 기웃뚱기웃뚱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인 친구는 일본은 너무 합리론자가 많고 이상론자, 명분론자가 적어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나쁘다는 거예요. 그분도 심리학 전문가인데 저하고 20년 넘게 같은 이런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심사숙고해 끝에 나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30%씩 갈라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맨날 이러고 싸워? 합리론자가 말하면 명분론자가 대들고 명분론자 얘기하면 합리론자하고 싸우고 사실은 그동안 많이 그랬잖아요. 예. 근데 각각의 장점을 살려야죠. 예. 그래서 저는 교육과 환경은 이런 미래적인 문제는 이상론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예. 자,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가르치지 말자. 좋은 것만 가르치자. 아, 못하는 거 뭐로 가르치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애들이 알아들어야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론자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육 중에 교는 없고 육만 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라는 것은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게 교예요. 육이라는 건 있는 걸 길러주는 게 육이에요. 예. 그럼 교는 않고 육만 하고서 무슨 교육을 했대? 예. 한 가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예, 머리를 발달시키는 좋은 기회인데 학창시절이라는 게 예, 먹고 살 궁리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머리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머리가 발달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론이 된다고요. 예. 제가 교육대학교 교수였잖아요. 예. 자, 우리 조상님들은 가르치다라는 말이 가르치다에서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모르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건 길러주고, 예.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마땅히 저쪽으로 가야 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걸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치다가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전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지. 이것이 다 예, 통합이 되는 이런 교육을 앞으로 지향해 예,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는 명분론적으로 해야 돼요. 예, 야 우리 저 동양의 초상화 말이야. 그거 200년 전에 했던 거 후진 건데 그거 뭐하러 지금 하냐? 그러면 현실론이죠, 그게. 예, 다음 좋아하지도 않고 요즘 젊은 애들 그거 좋아해요? 예, 그렇다고 그걸 없애버리면 누구만 손해? 우리만 손해나는 거예요. 미국이 손해나요. 소련이 손해나요. 일본이 손해나요. 우리만 손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는 우리 걸 지켜야 됩니다. 예, 손해나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명분이죠. 그러니까 명분론이라는 것은 현상을 고수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힘이죠. 그럼 나라는 건 뭐냐. 유전자로 이미 태어날 때 가진 거예요. 예. 그럼 내가 뭐 여러 가지 다 잘하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인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명분론적으로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헌법 구조가 잘 반영하고 있어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이게 헌법 구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한 번도 안 고쳤어요. 헌법 고칠 때마다 그건 안 고쳤어요. 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 1등을 못하는 바에 명분론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는 이건 1등이지 뭐 이렇게 지킬 수 있잖아요. 예, 그거 가져야 됩니다. 자, 명분론이 우리에게 손해를 많이 줬지만 이득은 준 것도 있어요. 그것도 크게. 자, 이제 일제시대에 예, 역시 이상론, 명분론, 합리론이 있었습니다. 예,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상론이죠. 예,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일본을 무장투쟁으로 이깁니까? 그러나 그분들도 다 알지만 그걸 이상으로 삼고 추구하는 거예요. 위정척사론. 음? 일본이 추구하는 저런 거는 예, 우리들이 정신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나쁜 거다. 음? 바로 세워야 된다. 바른 걸 우리가 옹위해야 된다. 그게 명분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독립운동에 대거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만주 가서 군관학교를 세우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론으로 한 거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손해죠. 예. 근데 그걸 하잖아요. 계몽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각자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해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 옳은 말이죠. 합리론이에요. 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계몽주의자 합리론자들은 결국은 자꾸 친일파가 돼가요. 너무 일본과 차이가 많이 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그걸 이기려면 내가 너무 손해를 봐야 되거든. 예. 그런 일이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독립시킨 건 뭐예요? 명분론이 독립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명분론이 나쁜 것처럼 이렇게 배우기가 쉬워요. 그런 인상을 받기도. 저는 북방계이기 때문에 중간형이지만 북방계예요. 그래도 북방계이기 때문에 이상론에 좀 치우쳐 있고, 예. 명분론에 좀 치우친 편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그래서, 아, 왜 우리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못했나? 역사의 갈림길에서 이런 생각을 해왔지만, 예. 결국은, 예, 명분론이 우리를 살렸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자, 나라를 이어가려면 국방과 경제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합리론적으로 해야 돼요. 예, 합리라는 건 뭐죠? 나한테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우리 국가에 이득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것을 잘 해야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실리적인 판단과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국제정세가 변할 때 즉시 대응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문제, 환율이 변한다. 즉각 잘 대응해야죠. 예, 군사 문제. 예, 이거 뭐 명분론만 가지고 싼 것들이 하는 짓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것만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이 마치 우리는 30%씩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 역할 분담을 해서 교육과 환경 문제, 예, 그다음에 이런 국방과 경제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을 서로 나눠서 거기에 가세를 해주는 거죠. 나는 이상론자이고 명분론자지만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론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태도 아니에요? 예, 지조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높여나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80점만 맞으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 시대는 80점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봐주지도 않아.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은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야 돼요. 그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컴퓨터까지 사용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최고 완성도를 만들어야 그게 이제 1등이 되는 거고 그걸 지향해 가는 거죠. 그걸 일찍이 말하는 분이 계세요. 실학자 성호 이익 선생께서 고소근밀하고 전졸후교라. 무릇 옛날 것은 엉성하고 고소근밀 이제 것을 보니까 치밀하다라. 전졸 같은 물건이라도 옛날에 나온 것은 유치하지만 후교 나중에 나오는 것은 교묘하더라. 그렇잖아요. 인류 문명을 관통해 보세요. 세탁기 예전에 물 새고 덜덜덜덜 소리 나고 고장나고 그랬는데 요즘에 전자동으로 까딱없이 잘 돌아가죠. 우리는 그걸 발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국은 교묘하고 치밀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엉성하고 유치한 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위안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스트레스 받더라도 교묘하고 치밀한 곳을 향해 가야 돼요. 이것을 세계 1등으로 가면 그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계 1등이 아닙니까? 교묘하고 치밀한 것이 1등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전 국민이, 예,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런 길은 뭐냐면, 이성과 감성 의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뉴턴의 데드 마스크예요. 서양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웬 얼굴에다가 석고를 부어가지고, 예, 얼굴을 떠냅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저런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저 2mm 표고로 등고선이 그려진 장치, 세 개 한 대 개 벗는 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찍은 거예요. 왼쪽 이마가 볼록해요. 예, 뉴턴은 왼쪽 뇌 삐뚤이에요. 옆에 조지 워싱턴은 오른쪽 이마가 볼록해요. 오른쪽 삐뚤이에요. 누구든지 좌우가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좌우가 저렇게 개성이 다른
왼쪽 뇌를 많이 쓰니까 뉴턴이 된 거고 오른쪽 뇌를 많이 썼으니까 군인으로서 정치가로서 이 신망을 얻는 조지 워싱턴이 된 거죠. 그러면 조지 워싱턴이 오른쪽 뇌만 썼기 때문에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턱이 돌아간 걸 보세요. 턱이 오른쪽 뇌만 쓰는 사람은 턱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 태어날 때는 오른쪽 뇌를 쓰도록 태어났지만 왼쪽 뇌를 의지를 가지고 부단히 사용했다. 그건 태어난 것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한 거죠. 예, 의지를 가지고 안 쓰는 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된 거예요. 모든 훌륭한 사람은 다 저래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뉴턴은 왼쪽 뇌를 활성화돼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턱끝을 보면 왼쪽 뇌를 쓰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턱이 돌아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갔잖아요. 조지 워싱턴하고 정 다 반대가 됐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타고나지 않은 다른 것을 열심히 쓰려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 왼쪽 뇌의 이성, 오른쪽 뇌의 감성, 그다음에 의지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룬 사람이 됐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 한국인 5천만이 모두 뉴턴이 되고 워싱턴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마 세종대왕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찍어보면 세종대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 좋은 나라 되는 거잖아요. 한국 땅에서 태어나면 그러면 한국 사람은 저절로 이성 감성 의지가 조화된 자극을 받는 생활을 6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1등 국민 아니에요? 예. 예. 그게 다 몸으로 하는 거고, 뇌로 하는 거고, 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그런 길을 향해 갔으면 합니다. 아. 자, 이건 좀, 예, 사족을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자, 커피 한 잔을 놓고, 네. 예, 오른쪽 뇌 감성, 왼쪽 뇌 이성, 뇌 간에 야성이 들었어요. 야, 그 시각적인 정보를 써서, 야, 저거 디자인 좋고, 커피 색깔 좋고, 예, 그렇구만 하고 또 이어서 따끈따끈하구만, 그리고 촉각적인 정보를 쓰는 거죠. 향도 좋고, 아, 맛도 딱 좋아. 이렇게 하고 갔어. 그럼 그 사람은 오감 중에 그냥 감각만 쓰고 만 사람이야. 응, 감각만 쓰고 말았어. 그것도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말았어요. 자, 그런데, 아, 이건 잔이 커서 한 250cc 되겠네. 그 시각적인 정보를 계량적인 정보로 바꿨어요. 이거 바로 왼쪽 뇌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온도는 60도쯤 되겠네. 아, 계량적으로 된 수치로 바꿨어. 감각을. 지금 오른쪽 뇌 정보를 왼쪽 뇌 정보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를 섞었구만. 헤이즐넛 향기가 아주 섞었네. 이러면 새로운 지식을 만든 사람이 되죠. 지식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놓고 그 자리에서 감각 소비자가 되느냐 지식 생산자가 되느냐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네. 5천만 명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까지 하면 능력 구비자가 되는 거죠. 그냥 능력 구비까지 했어. 그러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자기만 좋고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아 우리 가족들한테 한번 해줘야지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애인하고 와야지 예 행동을 하고 친구하고 와야지 우위를 높이고 직장 상사님께 잘 보여야지 예 이렇게 하면 정보를 활용해서 응용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커피 한 잔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뇌를 쓰느냐 예, 이걸 가지고 예, 자기 자신을 멀리 보고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예, 얼굴을 통해서 예, 이런 우리 민족의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용진 박사님의 네 번째 강연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사님, 시청자 여러분들이 4주에 걸쳐서 네.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마지막에 커피잔의 비유. 이건 꼭 기억해 두셨으면. 매일 커피 한 잔씩 드시니까 네. 네, 그때마다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4주간의 강연을 통해서 얼굴학이 관상학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았고요. 예. 또 형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용진 박사님의 강연 참 재밌게 들었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연구 많이 기대하고요. 후계자도 많이 양성되기를 네. 기대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혜다락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